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국방부 참모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특검법 처리 의지를 부각시켰고 조국 혁신당은 나아가 핵심 측근인 이시원 비서관의 통화 사실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고 있었는지 통화를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건 아닌지 따져 물었습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이시원 비서관의 전격 소환 조사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해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묻겠다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시원 비서관에게 통화 지시를 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인지, 공직기강 비서관이 직접 국방부 참모에게 전화를 건 행위가 통상적인지를 묻고 대통령 본인은 통화 내용을 알았는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이 비서관을 불러 경위를 조사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궁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동원해 진실을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최해병 순직수사 외압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진실을 숨기고 있는지를 밝히려고 합니다.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건 이시원 비서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입니다. 아무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대통령실을 겨냥한 민주당의 공세도 강해졌습니다. 모든 화살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바로 최측근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고백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영수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표도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며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서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 임기 내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